이번 테코톡 인터럽트와 컨텍스트 스위칭 발표를 맡게 된 고맹입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일단 그 인터럽트 개념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예제를 들려고 하거든요. 이 예제가 되게 실제에 돌아가는 거랑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고래가 말했듯이 그 CPU의 기본 단위가 지금은 스레드인데 제가 지금 설정한 그 환경은 이제 단일 CPU의 프로세스 단위로 그 수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IntelliJ를 많이 사용하는데 IntelliJ는 그 다들 아시다시피 그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그거를 제 그냥 생각대로 과정을 한번 그려봤는데 저장 공간을 확인하고 이제 경로 확인, 파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마다 1초씩 걸린다고 하면 총 4초가 걸리겠죠? 근데 지금은 단일 CPU니까 CPU가 지금 이 작업만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자가 이제 키보드 같은 것을 누르면 이때 이제 그 인터럽트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전기 신호로 그 CPU한테 그 인터럽트가 왔다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인터럽트가 뭐냐? 그 인터럽트가 사전적 의미로는 그 일시정지, 방해하다, 가로막다, 이제 중단하다 이런 뭔가 진행을 할 때 그냥 막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 CPU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동작하고 있을 때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제 그 프로세스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미 정해진 코드에서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인터럽트는 이제 하늘 멈추고 이제 이미 정해진 코드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냥 예측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이제 다 뭐 운영체제 단에서 그 구현을 해놓은 그런 코드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미 정해진 코드를 이제 다들 뭐 인터넷 검색들 다들 해보시면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는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터럽트가 그 키보드 말고도 뭐 마우스나 그런 주변 장치들뿐만 아니라 뭐 그 프로그램에서도 명령어로 그 시스템 콜 같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럴 위치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 관리를 해주기 위해 테이블을 하나 두고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럽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 인터럽트 과정을 볼 텐데 아니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한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OS 부분이랑 이제 유저 프로세스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럽트는 이제 OS 안에서 그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순서를 보면 아까 말했죠. 위에가 OS고 밑에가 아까 예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저장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PC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CPU가 수행하는 명령어 주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이제 저장 경로 확인 로직을 실행하고 있는데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을 해요. 이거 저장을 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실행 중인 거를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했던 거를 저장을 해야 그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럽트 벡터에 가서
그 해당 키보드를 처리하는 그 서비스 루틴을 찾아서 CPU가 그 해당 서비스 루틴 처리하는 주소를 설정해주고 이제 키보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게 전체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CPU가 다른 프로세스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컨텍스트 스위칭을 이제 그 위키 백과 정의로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 중인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관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IntelliJ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의 상태를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제 이 작업은 그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라고 제 프로세스의 거의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는 블록 그냥 자료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저장되고 있는 게 뭐냐면 프로세스의 상태 그리고 각 프로세스마다 그냥 아이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실행할 주소라고 PC라고 돼 있고 뭐 다른 이제 레지스터 값이나 그런 메모리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텍스트 과정을 보면 아까 인터럽터 과정이랑 똑같아요. 이 그림은 아까 고래도 말했듯이 공용책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서 그냥 넣어봤는데 프로세스 그냥 P0랑 P1을 둘이 실행하고 싶을 때 이제 P0에서 CPU가 그 실행하고 있으면 이제 인터럽트나 이제 시스템 콜 같은 게 발생해서 P1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P0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이제 P1을 실행시키기 위해 CPU에 이제 P1의 정보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P1이 실행되고 이제 P1에서 다시 P0로 가려면 이제 그 반대 그와 똑같은 동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이는 아이들이라는 게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은 전체 CPU에 전체 메모리에서 프로세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제 아이들이 겹치는 곳이 있죠. 이제 이런 거를 그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CPU가 그 메모리를 적재하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CPU를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아까 어제도 말했듯이 스레드가 많아지면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이 많아져서 이 오버헤드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감사합니다.